과도한 글루타메이트를 독성이 없는 알파케이지나 글루타민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NAD+나 ATP, 즉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NAD+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켜서 ATP를 증가시키고 NAD+ 자체를 공급해서 비활성 글루타민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NAD+ 보충제는 아침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따로 보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글루타메이트 신경 흥분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성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신경 퇴행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도한 글루타메이트가 신경세포 내부로 칼슘을 과도하게 유입시키면서 신경 독성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칼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실제로 마그네슘 결핍 유무가 신경세포의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이 1, 2, 3번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산화 마그네슘을 제외하면 여기에 있는 어떤 지형을 섭취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신경 퇴행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글루타메이트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글루타메이트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연산 마그네슘, 아스파르트산 마그네슘, 글리신산 마그네슘 제형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구연산 마그네슘을 주로 먹고 있지만 치매, 루게릭병 환자분들은 다른 제형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글리신은 글루타메이트 독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리신산, 비스글리신산 마그네슘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한 분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트레온산 마그네슘이 뇌의 마그네슘 농도를 가장 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우린산 마그네슘, 말레인산 마그네슘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한 분들은 보통 6개월 이상을 꾸준하게 섭취해야 결핍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루기릭 3편에서 신경 퇴행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글루텐과 카제인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자폐증, 조현병, ADHD가 있는 아이들 역시 글루텐과 카제인 제거시기로 무려 81%에서 호전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실제로 글루텐과 카제인은 글루타메이트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글루텐과 카제인은 분리된 유리 글루타메이트를 약 30%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가수분해 발효되고 순간 살균되고 효소 변성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리 글루타메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유리 글루타메이트가 30%라는 것은 자연 상태의 음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글루텐과 카제인 단백은 원래는 이렇게 수많은 아미노산이 연결된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가공 과정에서 발효, 지방 제거, 초고온 살균, 산 가수분해, 효소 변성을 거치면 복잡한 폴리펩타이드 구조가 붕괴되면서 유리 글루타메이트가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니까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의사나 정보기관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노래를 불러도 대부분의 현명한 소비자분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MSG라고 하면 좋은 느낌은 아니죠. 이런 현실을 식품 회사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살짝 다르게 어려운 말로 기재한다면 이게 MSG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이 표는 MSG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첨가물의 리스트입니다. MSG의 약간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말 조미료, L-글루타민 나트륨, L-글루타민산 나트륨, 향미 증진제, 화학 조미료는 그래도 좀 파악하기 쉬운 편이죠. 나머지는 희한한 용어밖에 없죠. 일단 용어에 가수분해, 발효, 효모, 변성, 카제인, 농축이란 말이 들어가면 일단 주의해야 합니다. 유리 글루타메이트 함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스프 제품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 스프는 바로 MSG부터 나오네요. 차라리 이렇게 당당하게 표기합시다. 정부에서도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농축 콩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높죠. 바로 옆에 또 있습니다. 효모 추출물이 있네요. 이것도 가능성이 높죠. 위에 보면 변성 전분도 있네요. 변성이란 용어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스프에는 최소 4가지 종류의 글루타메이트 첨가물이 있다는 겁니다. 4가지나 넣었으니까 이 스프의 맛은 아마 동급 최고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영상 하나를 보고 오겠습니다. Yo, sister, Brooke, Elizabeth. We love you, Brookie. I just saw you having a bowl. Where's my smile? At the point we started the diet till current day, 3 years later. I have
to wash my hands. Oh, yeah? Yeah. Huh. He's giving me a flower, and I say, thank you. He says, you're welcome. 여기서 글루타메이트 섭취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SG의 복잡한 이름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식 모조품인 가공 음식을 피하고 진짜 음식인 홀푸드를 먹으면 됩니다. 가짜 음식을 피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 글루타메이트가 많은 글루텐과 카제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루타메이트가 과도하게 신경을 흥분시키면 신경 내부의 프리라디칼이 증가하고 신경 염증도 증가해서 신경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글루타메이트의 작용을 막는다고 알려진 물질은 비타민C와 태아닌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의 특정 성분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루게릭병에서 코코넛 오일의 신경보호 효과를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코코넛 오일을 투여하면서 운동 피질과 훈회의 글루타메이트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운동 피질의 글루타메이트 농도가 계속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MCT 오일과 코코넛 오일은 보통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케톤식은 경련 억제 효과가 있는 식사법으로 미국 하버드대학 메이어 클리닉 국내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간질 환자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케톤식을 하면 글루타메이트를 제거하는 효과와 함께 ATP 증가, 신경세포를 복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체중인 경우에는 이 식사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고 루게릭 3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성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술, 담배를 남용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커피나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면 소진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그네슘 외에도 아연과 셀레늄은 글루타메이트 독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용량은 위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이런 성분들을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신경퇴행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글루텐, 카제인, 가공식품과 MSG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장 내벽이 손상되면 세균이 혈액으로 침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BBB도 손상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적힌 음식과 독소들은 건강한 장과 뇌를 위해서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음식과 성분들을 섭취한다면 손상된 장세포의 위험세를 막고 뇌혈관 장벽도 훨씬 더 견고해질 겁니다.